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네,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우리에게 제일 큰 이슈는 연휴예요, 연휴. 설날 연휴. 그럼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소비의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 뭐 이렇게 금융 시장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쉬고 있는 동안에 뭔 일 있을까요? 많죠. 많아요. 그것 때문에 아유, 지금 머리가 아프네. 조심스러워 예. 하고 있는 있죠. 네, 네. 뭐가냐면. 춘절이라는 이슈 때문에 중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움직이죠. 보통 한 2억 명 정도 움직인다고 2억 하더라고요. 명이요. 1억 몇천에서 2억 네. 정도. 뭐 더 움직일 수도 있고. 네. 요즘엔 기간이 좀 짧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춘절 도중에 그 확진자들이 더 증가하는지 감염자들이 더 증가하는지 여부고요. 지금 미국 쪽에 발병이 됐잖아요. 네. 또 장중에 나왔던 소식 중에 하나는 호주 쪽에서도 발병이 됐었는데 네. 그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안정 그 격리 조치가 잘 되고 있는 조치가 잘 돼서 네. 뭐 안정을 찾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뉴스가 또 장중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감안하면 이게 점차 해외 쪽으로 파병이 네. 드는지 그 다음에 중국인들이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태국 같은 동남아 쪽, 예, 예. 홍콩 뭐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발병이 되는지 여부. 그래서 지금 WHO가 오늘 저녁에 이제 그 긴급 회의가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각급 긴급 회의 그 비상사태를 선포를 해버리면 각국에 이제 권고를 하죠. 이게 출입국에 뭐 출입국 금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네, 그런 사례가 지금 최근 들어서 몇 번 있었거든요.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뭐 몇 번 있었는데 네. 이제 과연 어떤 식으로 발표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고요. 오늘 저녁에 그다음에 당장 이제 춘절 내일도 있지만 춘절 동안에는 결국은 이 이슈가 확산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에요. 그리고 그거 끝나고 나면 28일 날. 28일 날에는 원래 저희들은 이제 애플이 처음에는 2월 4일 날 발표한다라고 실적 발표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바꿨더라고요. 1월 28일 날. 일찍 할 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럴 때도 많던데. 자기네들 바꾼 건 아니고 네. 원래 나스닥이라든지 일부 기관 쪽에서 좀 잘못 한 예, 것일 수도 예, 있죠. 네. 28일 날 애플 실적 발표, 29일 날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30일 날 아마존. 대형 기술주들이 다음 주에 몰려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그 크게 보면 두 가지죠. 그 우한폐렴 이슈가 확산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주에 있어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네. 이게 웬만큼 잘 나오지 않으면 못 올라갈 거예요. 작년에 100%나 올랐잖아요. 애플이.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는데 예. 애플과 관련된서는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5G 폰 네. 출시와 관련된 코멘트들이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페이스북이라든지 특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아마존과 이제 클라우딩 서비스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매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경우는 당일 배송 매출로 급증으로 인해서 비용 증가가 커졌는데 실적이 정말 예상보다 좋은지 이것들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는 있어요. 이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이제는 실적과 관련된 내용들이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요. 우리나라는 금요일 날 쉬긴 하지만 금요일 날 아침에 발표되는 인텔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연휴라고 해서 그냥 다사다난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많이 나올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그쵸.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IT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전망이 나올 텐데 이거 우리나라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5G와 관련된 부분은 좀 뭐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다음 주에 있을 IT 기업들의 대형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